그 용어에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8페이지 쪽에 중간 박스 아래 보시면 이제 중계. 자, 중계에서 3요소가 딱 눈에 보이는지 처음에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3요소가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조 이런 거 속이지 않습니다. 자, 먼저 중계를 사물에 대하여. 자, 누가 물건을 가지고 와야 중계가 되니까 첫 번째 물건 5개. 이제 좀 이따 바로 설명해 볼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가지고 와야 우리가 이제 중계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거래 당사자한테 중계 보수. 자, 쭉 가다가 보면 이제 중개 보수 계산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해볼 겁니다. 한 2억 그러면 0.4 곱해서 80, 80을 쌍방한테 받으니까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매매기관 임대차의 그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임대차의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밖의 권리 꼭 치사하게 그 밖의 권리나 빼먹고 시험 문제 우리 뒤통수 치러 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에다가 꼭 박스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뭐 1월에 3월에 6월에 자 이렇게 계속 진행할 때도 계속 거기다가 그 밖에 고리가 보이냐고 계속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아주 시험장에 가서도 저걸 빼먹었나 자, 문장이 좀 짧다 그러면 뭐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해주는 우리 개업공사까지 있었을 때 중개가 누가 물건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물건 가지고는 중개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해주는 알선해주는 우리 개업이 있었을 때 여기가 이제 중개, 중개가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권리 빠지지 말아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가로 6번의 중개 요건에서도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이렇게 써놨죠. 자,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중개 의뢰인이 가지고 왔을 건데 권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권리는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까지 모두 묶어다가 이제 기니까 그냥 생략했는데 그 밖의 권리까지 해서 그 권리의 그리고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자, 이렇게 3요소니까 바로 9페이지에 알선. 알선까지 해서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자, 두 번째는 중개 의뢰인. 자, 세 번째는 알선해주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게 바로 이제 알선이 바로 중개. 요것만. 자, 구체적인 내용 아주 심하게는 안 나오니까요. 딱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1월이나 또 3월이나 이렇게 갔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뭐 자세히 볼 건 없고요. 자, 요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중개업. 자, 중개업은 한 문제감으로 내용은 오히려 중개업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업이 되면 이제 처벌도 받으니까 주의해라. 개소리입니다. 먼저 중개업은 누가 이제 찾아올 거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 다른 사람의 의뢰가 뭐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뭐를 받고 보수, 근데 반드시 정말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예 아니다. 보수에다가 꼭 밑줄이나 박스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시험장에서 요 보수를 빼고 중개를 그냥 막 넘어갑니다.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보수를 요구만 했다. 그것도 중개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수를 받으라고. 반드시 받으라고. 받아야 중개. 자, 세 번째 중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으로. 자, 그 업도 꼭 박스에 넣으셔야 됩니다. 보수를 빼먹거나 업을 빼먹거나 그 두 군데가 가장 중요한 바로 이제 여기 길목이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얘기를 나온다고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 의뢰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뭐 이거 뭐 낼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뭐 내본 적 없는데 두 번째 중개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정말 두 번째가 중요하다. 보수. 그 보수 받으라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11페이지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3번. 중개를. 그리고 그 업에다가, 그 업에다가 4번도 이렇게 딱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 다른 교재는 그냥 중개하고 업을 4번으로 나눠서까지도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중개를 뭘 한다고요? 업으로. 그러니까 업에다가 4. 그러니까 4 해놓고 가로라고.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라고. 중개 옆에 이제 업으로 그 업에다가 사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업으로 두 번째 보수를 빼먹거나 네 번째 업을 빼먹거나 시험장 갔더니 꼭 그런 장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우리 참고에서 동그라미 1번 정말 딱 한 번 우연한 기회 1회 이건 시험 문제 정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우연한 기회 한 번 했을 때는 중개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한 번이잖아 한 번. 밥 먹듯이 안 했잖아요. 한 번 갖고 업이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도 딱 한 번을 갖고 무슨 업이냐고. 뭐 밥 먹듯이 했냐고. 입니다. 근데 대신에 간판 걸어놨다. 간판 걸어놓으면 한 번이고 0번이고 무조건 계속 해볼 목적이 있으니까 문제 삼습니다. 근데 간판 안 걸고 딱 한 번만 했다. 매매 가서 쓰라는 겁니다. 전세계 가서 쓰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에 합격했을 때 등록 안 해도 그런 거 쓸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딱 그치면. 한 번에 그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안 해. 3학년 3반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12페이지에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개업공사는 개업을 했었던 분, 개업을 하신 분. 근데 자격증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오리정화 시험 문제처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러면 X, 불칙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 먼저 개업은 그냥 이 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신 분. 사무소하고 등록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을까요? 사무소. 그러니까 사무소 갖고 어쨌냐? 이런 소리지.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제 이 법에 의하여 거기 앞에다가 공인중개사 X, 공인중개사하고 관련 없습니다. 자격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 가로 2번에 그 종류에서 나올 건데 부칙.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개업이라고 하니까 자격증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29회 때 문제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나 올해 문제는 아주 쉬웠다. 나 대신 이제 내년도 약간 어려울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시험장만 갔다 오신 분 누구? 공인중개사. 영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업무 수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조한다,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저기 장롱 속에다가 자격증 고의 매셔 놓으신 분이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장만 가서 자격증 받아오신 분.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아오신 분.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시험이 또 어떻게 누가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잠깐 나올 겁니다. 거기도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공인중개사. 자,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자격을 취득하신 분. 취득한 자. 그 취득한 자 거기서 멈춰라기입니다. 등록 X, 수행도 X, 보조도 X. 우리 출판에다가 한번 써놨던 것도 한번 기억을 잡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이제 소속. 자, 누구 밑에 소속돼 있다고요? 저기 3번 개업 밑에 붙어 있는 사람이 소속 월급쟁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바로 월급쟁이. 자, 그럼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 정말 가로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법인의 뭐라고요? 사원. 그리고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 자를 뭐 한다고요? 임원도 다 포함. 포함이지 제외가 아닙니다. 거기도 포함에다가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해놓고요. 제외 X. 정말 치사하게 가로를 바꿔서 다음 중에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뭐냐 해놓고 제외해놓고 그게 틀렸다고 그거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안 냈으니까 내년도에 또 낼 것 같더라고 꼭 잊어먹을 만하면 시험 문제 내놓습니다. 뒷선수 막 빵빵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보조. 나 누가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자. 정말 중요한 문장이 공인중개사가 아닌자. 소속은 공인중개사이고 여기는 아니고 둘 다 고용인. 우리가 데려다가 쓰는 사람을 고용인. 옛날엔 사용인 그랬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냐고 합니다. 이거 무슨 물건이니? 그럽니다. 그래서 고용인으로 바꿨습니다. 고용인. 고용돼서 쓰는 사람인데 여기는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자, 붙어는 있어. 개업공사한테 소속돼. 중개대사물이다. 뭐 현장 안내만. 그냥 운전만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 선무전 커피 타고 청소만 해라 그럽니다. 다 현장 안내만 하니까 입에다가 마스크 씌워놨으니까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격증 없잖아 그럽니다. 알아도 하지 말어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 선무 확인 설명서 못 쓴다 그럽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개업공사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 뭐 복잡한 걸 할 수도 없고요. 단순한 그 정도로 단순한 업무를 뭐 하라고요? 보조. 자, 보조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수행 X. 수행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으로도 맞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이번에 아마 요거 이제 기출문제 요런 기출문제가 이제 요게 28회 때 작년 건 아니고요. 28회 때 나왔던 바로 작년도 문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올해 문제는 별로 아니었었거든요. 올해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진도 갔을 때는 거긴 한번 꼭 풀어볼 겁니다. 지금 풀어보면 막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리니까 괜히 보지 마셔야 됩니다. 괜히 또 못 해먹었다고 그냥 교재 집어던지면 안 됩니다. 여기 조금 만만치가 않으니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잘 배워놓으시면요. 우리가 이제 투자할 방법도 압니다. 투자할 방법도. 그러니까 중견만 하시고 보수만 받지 마시고요. 좋은 물건 있으면 내가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정말 근무하시면 아니면 또 중개사무소 운영하시면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한번 어떻게 사보라는 그런 것도 한번 생활해 보시라는 겁니다. 돈 있으면 사보셔야 됩니다. 대출 나오니까.
주택만 지금 뭐 DTI 뭐 이런 거 적용되지 상가는 괜찮습니다. 오피스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출금에 다 포함시켜서 약간 어렵기는 하겠지만 대출 받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경매는 싸기는 싸는데 안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그죠? 아예 경매 물건은 그냥 안 좋으니까 그거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낙찰을 받아봐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중급 정도는 중개사무소에 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물건 나오지도 않고요. 월세도 뭐 잘 나오고, 그다음에 매매도 잘 되고, 금액은 막 올라가는데, 저기 뭐 강남 같은 사람들 거기다 뭐 팔까요? 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중간적인 물건은 중개사무소에 나옵니다. 그럼 좋은 물건들은 내가 사도 괜찮습니다. 옆집에서 계약서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 낙찰 받아서 나중에 또 아니면 낙찰 받거나 매매를 직접 해서 우리가 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중개보수에 너무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투자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한 2, 3년만 딱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사무소 운영해보시면 나중에 그런 방법이 또 나옵니다. 방법이 나옵니다. 좋은 물건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봐야지 그걸 왜 남주냐고 그럽니다. 남주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개업공인사 중개사무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고 파시는 분들이 돈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 한번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도 금액이 좀 비싸면은 우리 뭐 충청도 이쪽이 뭐 서산 쪽에 가면은 상당히 그죠 금액 얼마 많지 않는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막 월세 수익률이 한 달 정도에 거의 1,000만 원 좀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3, 4억 정도면 인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증금 월세 깔려 있으니까 추가적인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개사무소에 계시면은 공동중개 거래정보망에 다 떠 있으니까 그거 충분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 한번 내가 낙찰 받아볼까? 사볼까? 이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나 이런 거 잘 배우시면은 우리가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나중에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중개사무소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그냥 뭐 쌍방할 때 뭐 160 받는다고 좋아하실 거 없습니다. 예. 아예 그냥 분양권, 입주권 낙찰 받아서 또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프리미엄 잔뜩 올랐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올랐을 때 팔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종시 지역은 상당히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 수도권에서도 꼭 자 저기 뭐 지방이 됐건 간에 아니면 우리 서울에 사신 분들도 세종시 강의 간다고 하면 세종시가 어떠냐고 분위기 많이 물어봅니다. 투자하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이제 시간만 조금 더 가고 정부청사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도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안정적이 되면은 한 2, 3년 후에는 이제 제대로 아예 힘 받쳐서 제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가 상당히 오래서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투기지역, 투기관료지구, 조정지역, 세종시가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저기 대전 아무것도 안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지역이 될 거니까 국가가 이미 알고 투기하지 말아라. 다 묶어놓잖아요. 막 조정지역, 투기관료지구, 투기지역, 세종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 다 들어간 것은 저기 서울하고 우리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정말 우리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세종시를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전세 살지 말고요. 하여튼 어떻게 매매를 하든지 요즘 이제 또 금매물로 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하면은 좀 잘 알아보시면 나중에 얼마든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네 번째 이제 4절에 보시면 중개대상물. 요 중개대상물은 이제 여기가 뭐 요건 뭐 더 쉬운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별표 여기도 꼭 3개를 해놓으시고요. 14페이지. 14페이지에 중개대상을 별표 새겨놓으시고 여기가 이제 한 문제 무조건 그러니까 용어보다는 우리 중개대상물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요거 이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먼저 15페이지가 이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정말 용어보다도 요 중개대상물 5개 요 중개상물 5개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 한꺼번에 묶이니까 이제 4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5개 여기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개대상으로 삼는 물건도 모르고 중개를 어떤 걸로 할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안 나올 수가 없다. 시험 문제 하나. 하나가 반드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를 먼저 보실까요? 토지. 요 토지가 바로 이제 중개대상물. 정말 우리 토지가 없으면 아예 사람 자체도 이제 땅을 아예 발붙이고 살 수도 없을 겁니다. 토지. 토지가 될 거. 근데 토지의 성격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건데, 개론에서도 나올 겁니다. 우리 토지는 하나의 연속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연속되어 있는 공간. 연속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또 어떤 분들께 강이 있고요. 뭐 하천이 있으니까. 강은 땅이 아닌데, 그거 물 다 빼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 땅이지. 이게 땅이 아닌 게 아닙니다. 강도 하천도 다 땅은 땅입니다. 물 퍼보면 다 땅 나옵니다. 조심합니다. 토지. 토지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인위적으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다 조각조각 떼다가 여기 이제 하나의 필이 될 건데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록을
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등록을 하게 될 건데 여기 등록하는 것도 저기 법원을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요거 이제 나중에 등기법이나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배울 건데 거기서 등록은 시군구. 그러니까 세종시를 가야 되나? 시, 그리고 군, 그리고 구에 가서 국토교통부 가면 안 되고요. 시군구를 가야 됩니다. 여기 세종청사를 갈 게 아니라 그리고 도지사한테 갈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에 가서 시군구에 가서 먼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토지는 토지 대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임야는 무슨 대장이 있습니까? 임야 대장.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나중에 이제 토지 대장에 뭐가 기재가 되고 임야 대장에 뭐가 기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시험문제 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소재 면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지목도 있을 거고요. 지목 28개. 이런 것들이 바로 토지대장 기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려놓기도 할 겁니다. 저거 지적도 이렇게 그려 도면입니다. 지적도, 지적도나 그리고 임야 같으면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이제 여러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 공부 소재 면적 같은 건 토지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지적도 도면 아예 손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갑의 땅은 어디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지적도 보게 되면 갑의 땅, 요 1번지, 막 번호 붙이는 것도 1번지, 막 2번지, 막 3번. 그러니까 뭐 지붕 부여하는 것도 이제 다 배우게 될 건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도면에 보면, 이제 우리 갑의 땅은 여기다. 그리고 을의 땅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다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려놨다. 여기 바로 이제 지적도 임야도 떼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경계를 보려면 지적도를 봐야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벌써 이제 두 번째 뭐라니까? 등기. 등기입니다. 등기. 네, 등기는 어디서요? 법원. 저기 법원이나, 그리고 이제 출장소입니다. 등기소. 자, 등기소 가서. 자,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게 될 건데, 등기소에다가 토지나 건물을 뭡니까? 등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지금 이제 등기부 등본 그러면 안 됩니다. 용어 없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등기사항. 등기사항. 뭐 여기다 전부도 쓰긴 한데, 등기사항. 증명서. 자, 용어가 좀 아주 말끔해졌습니다. 옛날에 여기 이제 등기부 등본, 아직도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은 아예 없어진 용어입니다. 자, 등기부 등본 말고, 이런 용어는 지금은 안 쓰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자, 등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에서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근데, 요 등기사항 증명서도 앞쪽에는 표제부가 이렇게 나오고, 표제부. 이건 다 들어볼 겁니다. 표제부. 자, 표제부는 표시, 소재나 면적.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 있는 소재나 면적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떼봐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소재지가 어디이네, 뭐 세종시, 뭐 나성동 이러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마을 이렇게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표제부, 표제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갑구, 그리고 무슨 구, 을구, 갑구하고 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병까지는 없고 갑을 병정 이렇게 가잖아요. 갑구, 을구, 그입니다. 근데 갑구에는 뭐가 나옵니까? 소유권. 자, 요건 이제, 요건 다 구체적으로 아예 배울 건데, 소유권이 바로 나오는 게 바로 갑구입니다. 우리 소유권은 사용이나, 자, 민법에서 다 배울 겁니다. 수익.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버리든지 쓰든지 나가서 할 겁니다. 수익. 세를 주고 전세나 월세. 수익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예 그냥 돈 안 될 것 같다. 잽싸게 팔아버리자, 처분. 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뭐, 소유권.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떼주는 게 바로 용익물권.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바로 이제 용익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권자가 갑이 이제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을한테 이제 이렇게 사용이나 수익 권리를 떼서 주게 되면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냥 무조건 막 덮어놓고 암기하시라고 하시면 나중에 좀 헷갈리니까 용익물권이라고 하면 세 개. 그 다음 이제 사용 수익은 그 소유권자가 그대로 하는데 처분권. 처분권을 은행에다가 주는 게 담보물권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담보로 주고 그 다음에 은행이 팔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자 제대로 안 내면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은행. 요걸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용익물권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소유권에서 파생된다고 합니다. 용익물권이 나오고, 자, 우리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는 있는데 우리 전세 끼고도 팔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하는 사람 다른 사람, 이게 바로 용익물권입니다. 그다음에 병으로 볼까요? 처분권을 다 누구 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은 그대로 갑이 그대로 합니다. 갑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파트 주는 거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분권을 누구? 은행. 저기 있는 거 돈밖에 없는 국민은행한테 내가 대출이자 안 내면, 거기 세금만 딱 안 내면은 부실시효권으로 딱 등록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건 담보물권.
그러니까 은행 처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은 그대로 소유권자 그대로 하고 완전 다르죠.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떼서 주면 용익물권, 요건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민법 가면 막 지상권 한 문제 나온다고, 지역권도 한 문제 나온다고, 전세권 막 두세 문제 나온다고. 전세권은 많이 쓰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 시간 이제 막 여기서 걸려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법정지상권, 우리 법령에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주택임대차하고 좀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세권 그립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전세권에서 보통은 전세권은 항상 등기를 했을 때가 전세권입니다. 자꾸 이제 자기가 월세 안 낸다고 나 전세 산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세권하고 임대차도 구분 못 하시면 안 되고 임대차 이거 등기 없는 거 얘가 월세는 안 내도 등기가 없는 거 등기상 증명서 떼보면 아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임대차입니다. 그럼 아까 임대차 주택이나 상가. 두 번 만에 쫓겨난다. 상가는 세 번 만에 쫓겨난다. 상가금을 임대차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매매가 되면은 임대차를 다 깨뜨린다는 겁니다. 나가, 원래는 나가. 근데 이제 전입신고했을 때 대항력,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 대항력. 대항력을 주니까 안 쫓겨나는 거지. 원래는 쫓겨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주인 바뀌었다. 보따리 싸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나가 그러면 소송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택하고 상가는 이제 경제적 약자니까 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주인 병 그러면 병한테도 나 2년 계속 살래요. 상가금을 10년까지 영업 계속 할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었어도 한 5년 바뀌었지만 5년 남았어 해가지고 갱신 요구 계속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만 살았는데 주인이 바뀌었네 1년 더 살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항력 있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조용히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쫓겨나면 이제 보증금 막 1억 못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 또 5천만 원 못 받다가 막 뛰어내리고 죽어버리고 막 그럴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살하지 말라고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항력으로 이거 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대항력으로 보호를 해주니까 뛰어내리지 말아라. 또 다 죽으면 또 세금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려놓고 이러는 것 자체가 세금 뜯어내려고 합니다. 요즘 막 세금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실 겁니다. 괜히 또 우리 여자분들은 내가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한번 내보세요. 얼마나 그냥 소원이 없는 게 아니라 12월만 되면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이제 다음 달이 12월입니다. 재산세는 7, 9월에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2월 초부터 나옵니다. 15월까지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집을 팔아버립니다. 경매로 공매로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집 팔게 되면 아주 싸게 그냥 팔리니까 남존일 시킵니다. 근데 집을 팔려고 했는데 또 안 팔려고 그러면 좀 아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다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안 팔려고 그럼 국가가 아예 강제적으로 팔아버립니다. 이 정도 문제가 되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건 등기를 했을 때 모양은 똑같습니다. 등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을구를 떠들어보면 요건 이제 을구에 나옵니다. 을구에 떠들어보면 전세권자 누구? 전세기간 얼마? 몇 호? 이런 식으로 여기 조목조목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고 합니다. 등기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같은 월세 없어도 등기 돼 있으면 전세권, 등기 안 돼 있으면 임대차. 라고 이제 정리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꼭, 나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용어 6개, 그 다음 이제 중개사물 5개, 요것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한 문제씩은 나란히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등기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자, 울구는 소유권 외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제한 물권, 그럽니다. 소유권을 제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물권이다? 제한 물권. 근데 이 제한 물권은 용익 물권과, 여기 봤잖아요. 용익 물권과, 우리 무슨 물권? 담보 물권. 담보. 은행이 아예 담보물로 잡고 있으니까 대출 이자 안 내봐?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담보 물권 잡혔을 때 대출 이자 제대로 안 내면 내 물건이 경매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큰 손해를 보고 막 신용 불량되고 경제적으로 막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요건 크게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정기. 이렇게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요 토지.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봤던 토지는 부동성. 자, 토지는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이건 이제 결혼수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나 이런 물건은 막 왔다 갔다 할 건데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서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예 그냥 10년, 100년 가도 항상 거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만들어낼 수 없다는 부정성 이런 거 주장하십니다. 증가시킬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은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성격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요거 토지를 아예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냥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만들려면 만들 겁니다. 근데 만들어도 써먹을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땅을 만들어서 어디다 써먹게요.
지금 있는 것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땅이 비싸다는 게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계속 만들어내면 이거 싸잖아야 된다. 계속 만들어내니까 된다. 근데 요거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땅값은 비쌀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유한하니까. 다이아몬드가 이제 금이 비싸다는 게 적어서 그렇지 이게 많으면 공기나 물처럼 게 많으면은 다 그런 거 개념에서 배울 겁니다. 많으면은 비싸지도 않을 겁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개별성. 요 개별성 있다는 것은 일물일가예요. 요건 이제 요것도 중요할 건데 하다 부증성이나 이거 다 아니까. 그다음 개별성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할 건데 부증성, 개별성, 일물일가. 자, 어떤 물건에, 자, 부동산은 일물일가의 원칙 자체가 뭐한다? 자, 하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일물일가 원칙이 아예 적용이 아예 안 된다. 요 땅도 금액 다르고, 요 땅도 금액 다르고, 다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니까 접근성도 다르고, 또 지목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땅을 봐도, 자, 그 물건, 부동산, 뭐, 지목 전, 그럼 다 얼마? 이런 거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요 땅마다 모두 가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데입니다. 평당 그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도로하고 좀 떨어진 땅이 여기는 한 뭐 여기서 한 700만 원, 그리고 더 떨어지면 그 옆 땅은 막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물일가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분필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 뭐 100원 그럼 다 100원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 일물일가 원칙 자체가 없으니까 이 땅마다 모두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성격을 아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론에서도 이런 성격에서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토지 성격도 모르고 어떻게 중개하려고. 그런 소리니까 나오는 거지. 괜히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이제 우리 개론도 자, 40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건물입니다. 자, 토지하고 건물. 의외로 여기서 이제 많이 시험 문제 나오고. 건물. 자, 건물.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보실 건데 건물계입니다. 우리 건물은 이제 우리 생긴 모양을 잘 보면요. 자, 비바람을 막아줄, 비바람 막아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지붕. 자, 건축법에 보면 나옵니다. 지붕. 지붕은 필수니까 여기다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붕과, 지붕과. 그리고 옆에 이제 기둥. 기둥 있잖아요. 기둥하고 뭐 벽, 이렇게 벽입니다. 근데 요 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과. 옆에 뭐라고? 기둥. 그리고 여기다가 또는. 그러니까 여기는 과가 아니고 원래는 또는입니다. 또는. 그리고 뭐라고? 벽입니다. 왜냐하면 지붕하고 기둥 없이도 이게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기둥 없이도 벽만 튼튼한 거 있으면은 얼마나 기둥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비바람 막아줄 지붕에다가 여기다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또는이 아니고요. 주택발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붕과 그리고 옆에 있는 기둥하고 벽이 선택입니다. 보통은 다 세 개가 나란히 있을 건데 여기는 선택이니까 옆에 이제 벽은 없어도 기둥만 있어도 됩니다. 거기도 뭐 다시 뭐 벽이 아니라도 이제 맞춰놓은 놓을 겁니다.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물, 그리고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물계입니다. 내륙벽이면 얼마든지 기둥 없어도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우리 건물에서는 장래 건물. 자, 장래 건물. 우리 이제 올해는 조금 시험 문제가 이런 것들은 조금 건너뛰긴 한 것 같은데, 이 장래 건물. 항상 우리 매년 나오는데, 주십니다. 자, 앞으로 건물계입니다. 장래 건물에서 입주권.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정말 구분 잘 놓으셨는데, 입주권하고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의 입주권, 분양권하고 약간 다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입주권은 청약 저축. 이렇게 청약 저축 같은, 청약 저축 같은 것을 바로 이제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입주권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입주권은 입주자로, 이렇게 입주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집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됐다는 게 아니라 선정될 수 있는, 아직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될 수 있는 지위. 정말 여기 나오고 시험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그냥 통장만 가지고 있지 당첨된 것도 없고 그리고 당첨 가능성도 아직은 모르고 이게 바로 이제 청약 저축 이건 중개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중개대상물로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중개하면 3년이나 징역이나 자 중개대상물이 아예 안 됩니다. 3년이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하는 증서라고 합니다. 증서. 이 증서로서 큰 문제가 되니까요. 우리 사무소에서 통장 팔아주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면은 3년이나 징역이나 3천만 원이나의 벌금.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까 입주권은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양권은 분리돼서 양도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동호수. 동호수가 뭐에 있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동호수가 지정돼. 요 지정된, 바로 이제 지정돼 있는 요 분양권 같은 것은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장례 건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건물.
나 이렇게 장래 건물. 나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요? A한테는 102호 이런 식으로. 우리 아파트 보통 그럴 겁니다. B한테는 102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C한테는 201호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이미 우리 분양권은 우리 A가 101호를 가지고 있고 분양을 받았자 동호수 지정해서 받은 게 바로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약 저축 같은 경우 아직은 아예 당첨된 것도 없고 분양 받은 것도 없고 동호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서 중개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기는 이미 동이나 호수까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중개할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A가 이제 프리미엄 조금 받고 갑한테 팔겠다.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개업이 중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팔아주고. 그러니까 이거 3억짜리면 3억 1000만 원 주면 판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중개 대상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중개상 문제 안 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 자, 이렇게 분양권 자체는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주권은 아예 안 되니까 팔아서는 절대 안 되는 물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집합건물. 우리 집합건물 많이 들어보실 건데, 집합건물. 요 집합건물을 구분건물. 자, 집합건물하고 이제 구분건물. 저기 우리 민법에서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배우실 겁니다. 구분건물. 자, 구분건물. 아파트가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아파트 이렇게 쭉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래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물이니까 원래는 한 개로만, 자, 그럼 이제 아주 한 개 동일 건데, 동임 한 50세대가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원래는 요게 이제 집합건물법이 없으면요.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아파트는 50개 세대면 50개를 한꺼번에 사야 됩니다. 뭐 한꺼번에 산다는 의미는 아예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집합건물, 이렇게 건물이 모여져 있는데 구분해서 여기는 101호 소유권자 A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건물을 나눠서, 구분해서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누가 102호는 B가 A, 그리고 위에 있는 201호는 누가 C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파트 살아보면 그리고 이제 202호는 누가요? D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50세대 각각 소유권자가 모두 다르잖아요. 그입니다. 자, 물론 이제 내가 그냥 아버님 주려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위에는 또 A가 또 얻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 대부분 보면 아파트는 호수당 소유권자가 모두 이렇게 다를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건물?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분 건물에서는 꼭 주의할 게 이제 요 건물 밑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여기 이제 땅이 넓게, 예, 여기는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파트 건물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도요? 땅도 이제 그럼 이제 한 50개. 자, 50세대면 50개. 우리 아마 등기법에서도 배우실 건데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01호 소유권자가 어디라고 딱 정해지지 않네. 101호 소유권자가 여기 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땅의 일부 요걸 뭐라 하면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고요. 대지권. 요 대지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꼭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건물만 갖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모두 갖고 있다고요? 땅 지분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한 10,000평 이렇게 막 한 여기도 한 아예 100,000평도 되고 상당히 좀 클 건데 한 10,000평 정도 된다. 그럼 50으로 나누게 되면 바로 101호 소유권자 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102호, 이제 뭐 어디 지정돼 있지 않겠지만 같이 쓰니까 그리고 뭐 옆에는 103호 이런 식으로 갖고 50개. 저기 막 1,502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개 소유권을 아예 쪼개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대지권. 자, 그러면 요 건물 처분에 요 건물 3억으로 팔면요 땅은 따로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그러니까 요 건물 처분에 따라간다고 합니다. 대지권은.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하실 때 건물도 따로 팔고 땅도 따로 팔고 그거 바보짓 하는 겁니다. 여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건물만 팔면 이 건물값에 땅값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지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요 대지권 같은 건 아주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거니까요. 먼저 그러면 우리 대지권 땅의 지분인데 요거 땅의 지분입니다. 이 용어가 많이 어려워서 무슨 소리 해봐야 막 대지권이 뭐래 해갖고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땅의 지분, 건물의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땅 지분, 요 땅의 지분인데 땅의 지분은 뭐 여기 당연하겠지만 큰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은 게 좋을까요? 좋을 리가 아예 없겠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우리 101호 소유권자가 85제곱미터를 이렇게 85제곱미터를 근데 보통 이제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 평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과태료가 있습니다. 평으로 바꿀 때는 0.302호 이 정도는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제곱미터에서 평으로 못 바꾼다.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합격했냐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선생 누구냐고 물어보고 원장님 누구냐고 막 물어볼 겁니다. 아주 망신시키면 안 되니까 자, 제곱미터를 뭘요? 평으로 바꿀 때는 0.302요.
휴대폰에도 전자계산기 다 있으니까 0.30이요 곱하면 평이 나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85면은 0.30이요 곱하면 25.7평. 좀 더 나중에 한번 수업 끝나고 나면 25.7평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85제곱미터입니다. 네, 이 85제곱미터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해서 이걸 바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우리 방송에도 자꾸 국민주택 이렇게 나올 건데 국민주택. 국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가장 좋아한다는 평수가 85제곱미터 이겁니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고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건물만, 여기 건물만 85제곱미터면 대지권 하나 어느 정도 될까요? 대지권? 건물 밑에 깔려있는 여기 이제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노후인정 관리사무실 여기 다 포함돼서 그걸 나눴을 건데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평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요거 이제 건물평이고 여기다 이제 대지권, 자, 금방 보셨던 요 대지권이 얼마라고요? 한 10평. 10평이니까 그럼 두 개를 한번 합해볼까요? 뭐라 합니까? 35. 35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땅까지도, 여기 이제 평이라고 할 건데 땅까지도 다 포함시켜줘. 그러면 건물, 땅 두 개죠. 요걸 평형 그럽니다. 평형. 요거까지 보태면 그입니다. 뭐 얼마라고요? 35평형 그입니다. 35평형. 그리고 우리 중개 실무 가셨을 때도 평인지 평형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하고 평형은 아예 다릅니다. 평형. 평하고 평형은. 그러니까 평은 건물에 있는 것만, 건물에 있는 것만. 한 글자 하나. 그러니까 요거 전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용. 이거 전용 면적.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밖에 있는 면적은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한 세대가, 아까 101호 소유권자가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면적. 그걸 뭐라 합니까? 전용 면적. 전용 면적 하나. 그리고 요거 보이는 면적을 이거 안목치수라고 합니다. 안목치수. 안목치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치수, 치수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강의실도 우리가 여기 지금 요것만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요거 저녁 먼저 뭐 옆에 막 뭐 요가도 있고 막 난리가 났던데요. 그죠? 옆에 또 학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우리도 호수가 있을 건데 그 호수의 전용 면적 하나입니다. 근데 그 호수 밑에 보면 아래에 여기도 땅 있잖아요. 땅. 그럼 그 땅에 뭐가요? 대지권이 있을 겁니다. 대지권. 그럼 대지권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같이 공용. 지금 이 한 건물에서 다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용,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그죠? 면적. 요거까지 보탰을 때입니다. 그러면 땅 면적, 땅 면적. 땅 건물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뭐라고? 두 글자, 두 글자. 그러니까 여기는 전용 면적 외에, 전용 면적 외에 무슨 면적도 공용, 같이 쓰는 거입니다. 아파트도 그래요. 상가 건물도 그래요. 공용 면적. 그러니까 등기상 지면서 여기도 한번 떼보면요. 전용 면적 얼마, 공용 면적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아마 여기도 아마 구분구분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자가 다 우리 학원 뭐 소유권자도 있을 거고 따로따로 다 있을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이렇게 두 개, 두 개면 평형. 그러니까 우리 실무 하실 때 갑자기 여기다가 35평 그러면 큰일 납니다. 평, 평, 평. 그러면 건물만 평. 이렇게 되면 아주 무죄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대지권까지 따지면 한 15평 정도가 있을 건데 이러면 이제 50평짜리, 50평형짜리 집이 됩니다. 평 그랬으니까 평. 이거 한마디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돼요. 주셔야 됩니다. 35평 그러면 50평형짜리 집이라는 겁니다. 엄청 큰 집입니다. 막 화장실도 막 3개 있을지 모르고 방은 한 4개, 5개 있을지도 모릅니다. 50평, 50평형 집이니까. 이거 잘못했을 때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35평형, 25.7평짜리 요거, 요거 평형, 그래야 이해했는데 35평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대지권까지 합쳐놓으면 이제 50평짜리 소개하는 거니까 집에 가보니까 무슨 50평형짜리 집이야? 이렇게 해서 계약 파기 들어옵니다. 파기. 아까 3천만 원 받았죠. 그럼 우리가 잘못해서 3천만 원 이거 돌려주고 우리가 위약금 보태서 3천만 원 또 보태서 6천이 가야 됩니다. 6천만 원. 그럼 한 방에 잘못하면 3천만 원 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약금까지 무줘야 되니까.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도 매수인도 요 평이나 평형 개념을 잘 모르니까요. 우리가 틀리면. 그러니까 매도인이 무슨 소리 하는데 자기가 나 지금 35평짜리, 35평짜리 팔어. 그러면 매수인이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녹음하고 있다니까요. 집에 가보니까 무슨 35평이야? 그죠? 평형이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계약 파기 나오고 물론 중개보수 받을 수가 있지만 막 머리끄댕이 자꾸 막 법원 가고 소송 가고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집합건물, 집합건물 항상 이렇게 대지권, 대지권은 건물 처분에 뭐 한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건물값만 있는 거지 땅값은 여기 모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주의하실 게 우리 대지권이 보통 이제 25.7평도 우리 대지권 자체가 안 큰 것도 있습니다. 한 7-8평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7-8평. 자, 그러면 가보지 않아도 우리 안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아주 널찍하고요. 널찍합니다. 한 집에 막 차 두 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집에 막 차 한 대 되기도 어렵습니다. 막 차를 앞에다가 세워놓고 막 뒤에다 세워놓고 앞에다가 세워놓고 저기 강원도 가가지고 나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뤄도 안 나오고 막 아예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잡아놓고 이러면 정말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차가 그죠 못 나가요. 뭐 차가 뭐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나니까 가보나 안 가보나 똑같습니다. 이거 평수가 정말 좀 적으면 대지권 적으면은 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다 좁습니다.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가 되니까 우리 재건축, 재개발 됐을 때,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이게 이제 요 땅값을 갖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권리 가격이 됩니다. 요 권리 가격이 될 건데 땅이 몇 평 안 되니까 우리 서울에 가면 막 강남 막 이거 한 평당 막 4-5천 갑니다. 우리도 한 2-3천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평, 두 평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평수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에서는 좋다는 게 평수가 크면 아주 좋습니다. 결국에 땅은 남으니까. 만약에 2천만 원 그럼 여기 벌써 2억이 나오잖아요. 2억. 그리고 근데 여기는 2천만 원 그러면 1억 5천도 안 나옵니다. 1억 5천도. 자,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낼 돈이 아주 많아집니다. 평수가 적은 것들은. 거기다 이제 평수가 이렇게 적게 되면은 나중에 재건축 간에 만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돈이 많으니까 재건축 못 간다고 다 동의를 다 안 해요. 지금 막 35년 돼갖고 막 건물이 막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자, 건물을 못 짓고 계속 살아야 될 정도로 아주 난감해집니다. 근데 대지권이 또 크면 한 15평 정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막 주차장 아주 거기 아주 광장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재건축도 빨리 갑니다. 요 평수가 많아지니까 한 3억 벌써 나오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낼 돈이 한 1천만 원만 되면 들어가. 그럼 다 재건축하자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요 대지권도 잘 보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 가셨을 때 대지권이 좀 크다. 그러면 내가 저거 한번 내가 매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30년 이제 30년 넘어가면 이렇게 30년 이상이 되면은 재건축 되니까요. 이거 금방 간다는 겁니다. 우리 평수가 크면 바로 가요. 근데 평수가 적어요. 이거 한 10년 넘어가도 재건축 얘기만 나오고 아무 소리 없고 아주 나중에 내 평생에 저 재건축을 보고 죽나 못 보고 죽나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수 좀 적은 것들은 일반인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무조건 재건축 한다고 하면 좋다고 오니까 프리미엄 잔뜩 붙여서 팔고 요건 팔고 그리고 이렇게 대지권이 아주 큰 거 있으면 내가 한번 매수해보고 우리 동기한테 네가 한번 써달라 그러면 그건 직접거래도 아니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니고 한번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법을 잘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투자할 때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나중에 시험장 갔다 오고 나서 공부가 워낙 질리셔갖고 돌아서자마자 다 잊어버려갖고 꼭 실무 가보시면 계약서만 무조건 쓰고 수수료 받아봐요. 그 월세 내고 나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죠. 우리가 만약에 2천만 원 벌었다. 그럼 저기 소문은 막 1억 벌었다고 난리가 나고요. 아주 중개사무소 아유 문 열자마자 아주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 산다고 맨날. 너 어떻게 돈 벌었니 해갖고 한번 보여주고 나면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라고. 그러니까 직접 투자도 해서 보여주셔야지 계약서 써갖고 남전일만 시키면 저건 이제 별로 치지도 않습니다. 한번 정도만 딱 보시면 그리고 경매물건은 정말 아주 좋은 물건들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 땅 같은 것도 사서 개발도 해보고 하시게 되면 우리 개업이 돈을 벌었대 그럼 장사진 치릅니다. 전자로 번호표 나눠줍니다. 저기 그냥 은행에서 그냥 번호표 아예 나눠주듯이 그 기계 하나 사다가 줄을 서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이 정도로 딱 해놓으시면 아주 괜찮습니다. 그게 법을 잘 배우고 공법을 잘 배우고 세법을 잘 배우고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다 답이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은 다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투자 대상으로 많이 삼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투자해야 됩니다. 진짜로. 계약서만 써갖고는 월세도 못 낸다니까요. 그러다가 문 닫아요. 집에서 쫓겨나고. 학원비 얼마 들었는데 돈을 그 정도 벌어오니? 그러면 나중에 남편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다 표제부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습니다. 그거 다 등기부에서 배웁니다.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제곱부터 이제 밑에 면적하고 위에 있는 면적 나누면 평도 나옵니다. 저거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중개 실무하실 때 내가 좋은 건 다 샀다 그럼 우리 친구 아끼는 친구한테는 요 정도로 팔고 저기 그냥 왼수 같은 친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좋다고 딱 해가지고 이런 거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천년만년 가지고 이제 재건축 안 됩니다. 평수가 적으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한번 활용하시면은 우리 실물 쪽에서도 우리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꼭 정말 투자해야 나중에 우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쫓기고 막 그러니까요 막 거리도 막 무리하게 합니다. 그럼 결국에 사고 납니다.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돈 버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지식을 배우셨는데도 써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격증 없는 분들이 오히려 투자 같은 거 더 잘해요. 물론 이제 대강 아니니까 막 용감하면 좀 무식하다고 할 건데 막 그저 투자 막 하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요. 물론 이제 한 번 또 말아먹기도 하고 그럴 건데 또 금방 올라와요. 부동산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크게 뭐 깨먹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있잖아요. 시간만 가면은 올라가요. 뭐 부동산이 떨어진 보복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 또 지금 막 무슨 뭐 폭락이 뭐 걱정되네.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폭락은 아예 거의 없습니다. 개인다. 그리고 미국의 사태도 금융 때문에 거기서 폭락으로 갔었다가 지금 아무 소리 없죠. 미국도 다 올랐어요. 일본도 한번 떨어졌다가 이미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 배우면서 개인다. 떨어졌다가 나중에 결국 올라가. 이거는 뭐 경기 변동 이거 다 개론에서 배울 겁니다. 무조건 떨어질까요? 아니요. 떨어질 거 뭐 떨어지고 나면은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때 사놓으면 저거, 요때 팔면 되고 뭐 꼭대기까지 기다리게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머리끝에서 판다고요? 뭐 발밑에서 산다고요? 웃기는 소리 합니다. 무릎팍에서 팔고 여기서 사고 가슴에서 팔아야 됩니다. 여기가 기다리면 이미 떨어지고 있으니까 파는 시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손해보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 발밑까지 어디 머리끝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올라가고 있다니까 여기 좀 왔습니다. 그럼 아까 발목에서 살 거 이미 후회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막차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개론에서 다 배우니까 그런 거 다 배워서 응용하시게 되면 여기도 충분히 우리도 투자할 수 있고 남도 투자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물건 소개하셔야지 좋은 물건 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딱 돈을 벌어지면 막 친구고 누구 막 손 다 잡고 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수준이 비슷하니까요. 건물 하나씩 갖고 있죠. 건물 막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친구지 저기 월세 사는 사람하고 친구도 안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죠? 정말 그러니까 요분들이 딱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중개사무소 오래 계시면은 이제 그런 소리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개사무소 한 30년만 이렇게 근무를 하면요 그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죠. 들어오면 발자국 이렇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저건 10억 있네 이렇게 10억 있네 저건 2억도 없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저거 월세 사네 요거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 보통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엔진 저거 고장이네 또 뭐가 고장이네 그죠? 정비해본 사람들은 차 소리 들어보자마자 딱 고장 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근사하게 양복 안 입어요. 근데 명품은 있긴 있는데 어디 잠바대기 하나 그러니까 요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양복 입고 온 사람이 월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잠바대기 딱 하나 입고 있고요. 근데 행세를 보게 되면 또 고급스러운 소리도 하고 그리고 요 분들은 자주 뭘 물어봐요. 그냥 자주 물어볼 건데 왜냐하면은 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양도소득세가 어쩌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집이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물어보지 집도 없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물어봐요.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봐요. 그럼 저것이 그냥 건물을 한 두세 개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있는 사람 내는 게 바로 종합부동산 종부세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들은 돈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다. 근데 그냥 물어보니까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친구 다 데리고 와요. 그냥.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 고객만 있어도 사고 팔고 얼마든지 충분히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저분이 도대체 이제 아예 진짜 다 털어냅니다. 저분 얼마 있다 해가지고 한 거 가서 이제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종물거 나오면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현재 뭐 현금 얼마 가지고 계세요? 건물 뭐 얼마 가지고 계세요? 제가 물건 좋은 거 나오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괜히 또 막 무슨 저 양복 아주 빼입고 그냥 파리가 그냥 구두는 그냥 너무 그냥 뺀질뺀질하게 해갖고 막 구두가 그냥 파리가 막 낙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월세 사는 사람들입니다. 집 무시한다고 괜히 막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 뭐 차만 좋은 거 빼가지고 오고 그런 사람들도 괜히 그냥 월세 막 50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돈을 좀 마련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게 되면 벌써, 그러니까 이제 요거 발자국 소리만 들어보고 이런 사람 저기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보조한테 맡겨놓고 네가 가서 알아서 계약서 쓰라 하고 조금 행세가 좀 보니까 좀 돈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중개사하면서 커피도 우리 사장님이 먼저 타주셔야 됩니다. 미안하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죠? 저거 사장님이 참 괜찮네 하면서 제가 우리 사장님인데 설명은 소속이 할 겁니다. 해서 나중에 이제 결정적일 때 뭐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정보님 모르는 것 같다. 그때 나서셔야 됩니다. 또 설명 또 잘못해놓으면 저것도 실력 없네. 그리고 옆집으로 가니까 한번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정말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우리 설명 대상이 아닌데도 실무에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 자, 증여. 재산이 있다 보니까 증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증여가 이미 재산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상속. 상속세를 막 결정한다. 상속은 기본공제가 엄청 많습니다. 최대 35까지도, 요 35까지도 상속세가 없는데 상속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있는 건 재산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물어보게 되면, 웬만한 사람 잘 안 물어봅니다. 뭐 전세 사는 사람이 요거 물어볼까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물어볼, 아예 엄두도 안 못 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재산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증여 상속세가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배워요, 지금은. 안 배웁니다.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서 증여세, 야, 뭐 시가에다가 뭘 빼주는데, 기본공제 이렇게 빼주면 될 건데, 그리고 여기 이제 5억이나 30억까지 뭘 빼주는 게 있을 건데, 그걸 자세히 배워놓으시면은 나중에 다른 집에, 옆집에 아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설명해. 그러면 그 집이 제일 잘한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재산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 꼭 나중에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취득세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고, 그건 설명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한다. 그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우리가 이제 안 배우는 것도 설명 대상에 꼭 이런 사람들이 좀 알짜배기 손님입니다. 그게 공인 영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중개사하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금액도 이제 한 20억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여기다 이제 0.9도 곱할 수가 있고 주택도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1800만 원 나오고 옆에도 받으면 3600 나오고 그 정도 이렇게 받으면 2년 농사 다 지어놨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큰 고객을 좀 잘 알아놓으시면은 한 건씩 한 건씩 그분들 또 팔고, 그리고 건물도 여러 개 있으니까 A건물 팔았다가 B건물 팔았다가 막 C건물 팔았다가 또 새로 사고 사도 그 다음에 중개보수, 그 다음에 팔아도 중개보수가 나오니까 활용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잘 좀 알고 계셨을 때 나중에 실무할 때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오시는 우리 중개의료 쪽에서도 실력을 다 개별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다 돌아다닙니다. 누가 제일 잘한데, 누가 제일 여기서 이제 실력 있는지 그런 것들은 꼭 체크해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활용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모두 좀 물어보세요. 혹시 뭐 증여나 상속세 이런 것들 안 궁금하세요? 이런 거 딱 물어보면 궁금해. 그럼 저건 재산이네.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임목.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임목. 여기 이제 임목이 바로 나무인데, 임목은, 임목은 먼저 수목에서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수목. 나무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수목을 먼저 뭐를 하고요. 항상 우리 절차가 등록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등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시군구에서, 시군구에서. 그러니까 등록도 시군구네요. 왜냐면은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제일 아래 하위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등록을 맡깁니다. 등록을 맡기고요. 근데 여기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데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도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등록할 나무 개수, 자, 이런 것도 이제 개수까지 딱 정해서 등록을 먼저 합니다. 등록할 나무,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이 수목을 뭐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수목을 등기 안 하면 그냥 수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했을 때? 등기까지 했을 때. 등기까지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상 증명서도 따로 있고, 임목, 여기 임목 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임목. 나무도, 거의 안 했을지, 나무도 지금 이제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등기상. 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등기상 증명서. 자, 그럼 이제 등기상 이렇게 증명서가 있을 건데요. 자, 등기상 증명서에 표제부에는 나무 수량, 표시니까. 그리고 나무가 몇 그루, 수령. 이런 것들 모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표제부에. 나무를 표시해놨다. 표제부 떠들어보면 나무 그루수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갑구. 갑구면은 임목의 소유권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임목주인 누구다? 토지는 홍길동인데 임옥룡이가 나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갑구의 소유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목도 나무도 담보가 충분히 됩니다. 을구에,
울구에 보면은 잎목을 담보로 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토지 건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도 여기도 이제 크게 그죠? 금액 자체가 크게 되면은 수천 구르면 여기도 오히려 토지 건물보다 담보가 제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경매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유권을 제한시키는 물건, 항상 우리 제한 물건 그러면 용인 물건, 담보 물건. 밀보에서 다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제한 물건을 을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유권자가 보통 갑질한다고 하죠. 갑질. 정말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벽한 권리가 있다고. 소유권자가 갑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은 정말 서럽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 그리고 대출을 받은 사람. 그입니다. 은행에서 처분금 갖고 있으니까 대출 정말 세 번만 밀리면 더 이상 안 봐줍니다. 세 번. 그럼 요걸 이제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실채권도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사무소 가보시면 꼭 부동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부실채권이라서 NPL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볼 겁니다. NPL. 우리 시험문제는 안 나올 건데 이런 채권들은 싸게 사서 우리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럼 권리분석이라든지 배당. 그다음 용도 지역 이런 것들 잘 알면은 저게 이제 얼마 정도 수익률이 날 건지 수익률 이런 것들이 크게 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조금 좀 어렵기는 했는데 요 엔필 같은 채권도 우리가 배당을 받으니까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하니까 손해 볼 거 없습니다. 투자 잘하면 한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우리가 배당 받으니까 우리 배당 받은 은행에서 그 채권을 사와서 우리가 배당을 받습니다. 사올 때 할인 그리고 연체자는 우리가 받을 거니까 연체이자 거의 막 25%까지도 갑니다. 그 이자를 경매 진행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봤습니다, 배당을. 이게 바로 이제 NPL인데,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뭐 다음에 가보고 이제 시험 합격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도움되는 강의를 보시면 구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파는 기관만 잘 섭외를 해 놓으시면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중개업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이런 채권도 우리가 사와서 그다음 배당 받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 가보시면 대전은 광역시인데 거기 정말 법원 아주 매일 아마 여기는 매일 같지는 않을 건데 한번 가보시면 정말 발 들여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경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물건도 사지만 이렇게 채권도 사서 배당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때도 한번 이런 구조 같은 거 그리고 어떻게 이제 배당 받아서 얼마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릴 거니까 이거 작년도에도 설명 안 드려봤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투자 대상으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걸 일반인들이 한다고 일반인들이 뭐 용도 이제 도시적 관리적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런 거 한다고 조금만 배워서 우리 다 아는 대개입니다. 거지도 다 알죠. 근데 말소 기준을 조금만 배우면 금방 알아요. 이게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변호사, 법무사 같은 경우도 공법 같은 걸 잘 안 배워요. 몰라요, 잘. 도시적이 뭔지, 개관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워서 잘 아는데 우리가 못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중개보수. 그러면 속 터지는 중개보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보수는 소속한테 맡겨놓고 우리 사장님은 경매나 하고 땅이나 보고 이렇게 채권이나 사서 배당받으러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사무소에 그냥 앉으셔갖고 사장님 앉아 계시면 소속도 그냥 불편해갖고 저건 왜 안 나가나 밥 먹고 좀 나가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 앉아서 또 시큼한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무소 시큼한 남자 있으면 가다가 안 들어옵니다. 또 사무소가 또 칙칙해 보인다고 옆에 그냥 여자들만 이렇게 있는 사무소로 가 남자분들도 그래요. 그럽니다. 그냥 남자들은 또 남자를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가요. 요 사무소. 그러니까 사무소 좀 나가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한 두 명 구해놓고 이제 나가면 또 여기 나가버리면 또 한 분 가면 또 문 닫아야 되니까 두 분 구해놓고 제발 좀 땅 보러 다니고 경매나 좀 하고 다닙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런 지역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보면서 돈을 따로 벌어야 됩니다. 이거 다 맡겨놔요. 소속한테 알아서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여사장님이 이제 여기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정호분들께 간단하게 할 건데 왜냐하면 말이 잘 안 통해요. 남자분들에게입니다. 또 시큼한 사람이 남의 집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냐고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가면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럽니다. 막 자식 얘기 뭐 또 한 시간 내내 그냥 떠들어대고 그냥 커피 하나 타주고 그냥 세 시간째 막 떠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가 미워하니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될 거니까 남자분들은 그냥 투자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임목. 그래서 이제 등기까지 한 나무가 바로 임목. 등기상 증명서까지 했습니다. 임목의 소유권자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우회로 3번 4번 5번 여기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근데 이 재단은 재산의 단체입니다. 재산의 단체 단체니까 하나로 아예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장재단 안 가봤지만 무슨 공장 이렇게 씁니다. 공장 광업재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장 안에
토지가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됐을 겁니다. 토지.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건물도 지어놓고, 뭐 창고도 지어놓고, 막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이래 놨을 겁니다. 그러면 토지. 자, 토지, 그리고 이제 건물. 자, 건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공작물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공작물. 뭐 가설 건축물 이런 거, 뭐 창고 같은 거, 이런 것도 쭉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이제 건물 안에 있을 건데, 요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 각종 뭐 기계나, 그리고 기구나, 그 다음에 막 전선 전주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 암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주,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선박 항공기 엄청나게 있을 건데 이런 재산은 모두 먼저 묻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공장제도 아주 독특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갑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건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놓으면 공장제도 수십억, 수백억이 나옵니다. 한번 그래 잘못되면 대형사고 칩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월 이내에. 이런 숫자는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거의 뭐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없고요. 6개월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0월. 그러니까 토지 건물 같은 거 확보해놓고 나서 그 후에 기계가 좀 들어갈 건데 10개월 이내입니다. 10개월 이내. 그리고 나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 등기가 아주 독특하고요. 저당권. 이런 식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근데 우리 보통 저당권 아까 봤던 것처럼 은행이 돈을 대출을 해주고 나서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저당권입니다. 근데 여기는 말만 저당권 설정 등기지 돈을 빌려준 등기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저당권은 명칭만 그렇지 기계등, 요 기계등을 표시하는 표제부 등기입니다. 여기가 아주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표제부. 요게 표제부. 자, 그럼 이제 기계가 몇 그루 있다. 전선 전주, 차량 선박 같은 거, 막 차량 한 100대 있다, 50대 있다. 이런 게 여기에 저당권 설정되게 모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고리가 딱 두 개니까 그 두 번째 나오는 고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근데 그게 몇 개월이라고요? 10월. 10개월 이내에. 아직 심하게 안 내봤는데 여기다 6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12월도. 그건 아니고 법에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라고 합니다. 기계가 한꺼번에 안 들어오잖아요. 기계 먼저 갖다 놓으면 건물도 없이 갖다 놓으면 비맞춥니다. 그러면 아주 수억 가는 기계도 다 망가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나중에 들어올 건데 토지 확보해서 건물 지어놓고 창고 같은 거 주차장 같은 거 지어놓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갈 건데 이게 10월입니다. 10월 이내에 기계 등을 표시하는 표제부 등기를 10월 이내에 합니다. 여기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딱 여기까지만. 근데 의외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를 거의 안 하니까 나무 중개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평생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요 세 개. 정말 요거 세 개는 거의 안 해보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즘은 이제 아예 더 안 나오고요. 그냥 토지하고 건물에서만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뭐 세차장 구조물이나 그다음에 뭐 대토권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데 입주권, 분양권은 꼭 반드시 나오고요. 이런 거 위주로 나오지 요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의 안 나옵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 절대 분리해서 팔 수가 없다. 한 개로 팔아라. 토지, 건물, 기계 한꺼번에 묶어서 팔아야지, 분리해서 팔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요 토지하고 건물은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이 토지를 빌려주면서 지상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을이 빌려주고 나서, 을이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만, 공장 안에서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팔려면 한꺼번에 몽땅 다 묶어다가 막 떼갖고 막 기계는 뭐 병한대, 그다음에 공작물은 정한대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통으로 해서 이거 다 묶어서 한꺼번에 가비 을한테 가야지. 요걸 막 분리시켜서 건물 따로, 그다음 기계 따로, 막 공장 따로 이러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절대로 떼서 팔 수가 아예 없습니다. 묶어서. 그러니까 이제 요 재산은 재산의 단체니까 한 개로서만, 이렇게 한 개로만 거래를 한다. 한 개로 거래. 요런 게 이제 아주 시험 문제 중요할 건데, 여기도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요 등기하는 과정, 요 10개월도 정말 중요한데, 요런 것들은 거의 잘 안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또 1월이나 또 3월이나 또 5월에 계속 반복하니까 요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뭔 소리인지 막 못 알아듣겠다. 막 짜증나고 좀 그러실 건데, 괜찮습니다. 요 공부 해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려우니까 일반인들 쉽게 접근 못합니다. 저기 공부 못하는 사람들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또 공부계나 좀 해보신 분들이 나와서 또 시험이 어렵다는 거 요즘 다 압니다. 뭐 운전면을 생각하시면 아주 큰 착오입니다. 그거 이제 100년 갑니다. 아니 못할 정도니까 상당히 좀 꼼꼼하게 좀 잘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막 민법에도 막 저작권 나올 거고 소유권 다 나올 거고 할 거니까 배우시면은 다 알게 됩니다.
지금 와서 다 들을 수는 절대 없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황당한 좀 소리가 좀 되긴 할 건데, 나중에 배우시면 괜찮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요 정도까지만 한번 이제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할 건데, 하필이면 여기가 또 어려운 쪽입니다. 어려운 쪽. 앞에. 나오자마자 막 어렵게 해갖고, 저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시면 안 되고, 이제 뒤에는 좀 간단하고, 그 다음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정도 돌아다니면서 지상권, 지역권, 민법에서 배워보면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막 모르는 소리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모르는 소리 안 하고 그냥 먼저 그냥 너무 쉽게만 가면은 시험장하고는 하나도 생각 안 나면은 나중에 선생 보면 욕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요것도 먹는 아주 그냥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니까 한번 조금 꼼꼼하게 빡세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정말 투자 방법이 나옵니다. 시각이 아예 많이 달라집니다. 막 옛날에 방송에서 막 건필 용적률금 막 채널 돌렸는데 요즘은 조금 소리가 막 들립니다. 저거 돈 된다. 그리고 감이 약간 오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공부해서 손해보시는 분 절대 없을 거고요. 누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0살이 아닙니다. 100살. 죽으려고 하면 의사가 살려놓으니까 우리 쉽게 죽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하시면서 하여튼 문지방만 넘을 수 있으면 부동산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빨이 그냥 다 그냥 나중에 틀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 공부는 나중에 오히려 정년하고 나서 나이 들어서 좋습니다. 진짜로. 이것밖에 할 일이 아예 없어지니까 꼭 한번 전념해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진짜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